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혹시 입을 옷이 없으세요? 그동안 엄마랑 누나가 옷을 골라주셨다고요? 제가 딱 알려드립니다. 패션 센스 제로, 폐알 모신 분들도 깔끔하게 입기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봄여름 기본 추천템 싹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본 레이어드 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색, 차콜, 네이비, 검정이 아니라 흰색 티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는 최소 10장 이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빨래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근데 제일 많이 손이 가고 제일 많이 필요한 옷이 흰색 반팔티다. 그만큼 흰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너무 막 누리끼리한 컬러도 아니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반팔티 알려드릴게요. 바로 프린트스타 베이직 무지 레이어드 반팔 티셔츠 일반 기장 제품입니다. 프린트스타 무지 레이어드 반팔티는 일단 색감이 노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푸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중간 컬러여서 정말 어디에나 갖춰 입어도 정말 다 어우러지는 그런 반팔티입니다. 또 두께감이 너무 두껍진 않은데 너무 얇지 않아서 비침이 없어. 우리 꼭지 비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과 어깨에 바인딩이 되어 있고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봄 여름에 황사와 땀으로 찌들어도 막 빨고 막 건조기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회색 후드 집업입니다. 후드 집업 중에서도 회색이어야 해요. 이 후드 집업이 필수템이라고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회색 후드 집업이 정말 엄청난 꿀템 중에 꿀템입니다. 봄 여름에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흰 티 위에 그냥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끝나고요. 이 아래 바지, 청바지, 카고바지, 슬랙스 그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립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템계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회색 후드 집업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후드 집업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토피의 투웨이 스웻 후드 집업입니다. 무신사에서 아우터 상위 랭크를 차지할 만큼 스테디셀러 아이템인데요. 아직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스테디 제품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후드 집업에 꼭 들어가야 하는 멋진 포인트인 투웨이 지퍼. 밑에를 살짝 오픈해줘야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잡힌 이 모자 뒤태도 되게 중요해요. 흐물흐물하게 힘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그 흔히들 말하잖아요, 대학 선배 정석 룩이라고도 하죠.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냥 흰 티에 셔츠 후리하게 딱 하나 걸쳐서 딱 그 대학생 청순미 아시죠 여러분. 저 선배는, 저 친구는, 저 후배는 꾸미지 않았는데 항상 좀 약간 훈훈하네 싶은 그런 룩이 바로 이런 거지. 근데 특히 셔츠 중에서도 심플한 아이템인 만큼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안 되고 핏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간은 박시해야 되고요. 색깔이 너무 튀면 안 되고요. 너무 반짝거리는 소재나 너무 얇은 소재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셔츠 제가 또 찾아왔지요. 바로 필루미네이트 오버핏 스프라이트 셔츠 네이비 색상입니다. 색감도 적당히 수수하고 반짝임도 없어서 매트한 느낌 싹 돌면 살짝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밝은 하늘색들도 굉장히 좋은데 기본템으로 가져가실 거면 이렇게 어두운 컬러가 막 입기도 좋고 여러분들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살짝 오버한 느낌이 나는 자켓입니다. 우리 격식 있는 자리나 조금 단정해 보여야 되는 자리에는 그냥 계절 불문하고 결국에는 이런 자켓류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정직한 용도로 사잖아요? 그러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얘 면접 보러 가는데, 누가 봐도 얘 소개팅 하러 가는데 이렇게 각인되기 딱 좋아요. 근데 또 너무 오버하잖아? 그러면 약간 발렌시아가처럼 약간 이렇게 로봇처럼 다니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세미 오버핏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미 오버핏 블랙 자켓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효지의 세미 오버핏 블레이저입니다. 일단 어깨핏이 오버핏인데 각이 탄탄해서 무너지지 않아 체형을 잘 잡아주고 어느 정도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핏이고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세미 오버하게 떨어질 핏이에요. 특히 엉덩이 떨어지는 라인은 너무 길지 않게, 소매단은 약간 길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팔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지입니다. 바지 여러분, 기본템 진짜 찾기 어려우셨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스트레이핏 청바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청바지는 다들 있잖아. 청바지 기본템이지 라고 하지만 청바지 너무 어렵잖아요. 워싱, 데미지, 컬러, 핏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색상도 제가 두 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은 중청과 흑청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주변에 옷 입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 상의를 엄청 사요. 근데 아무리 멋지고 비싸고 좋은 상의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의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중심이 딱 잡히지가 않거든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찰떡이가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제품 보시는 거 좋아요. 토피의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두 가지 색상을 세트로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뿐만 아니라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색상과 적당한 워싱감이에요. 물론 인디고 색상이나 생지 느낌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템 휘뚤마뚤 무조건 많이
입을 거 찾는 거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트 블루랑 딥 그레이 색상이면 됩니다. 포멀한 룩에 입어주면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코디할 수 있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흰티 그냥 입어도 끝, 흰티에 회색 후드 집업 입어도 끝, 그 다음에 그냥 셔츠 하나 걸쳐도 끝, 다 끝납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룩이 몇 개야? 여기에 자켓 입어도 되고, 그러면 이미 벌써 바지 한 컬러당 상의를 4개를 연출할 수 있잖아. 그럼 바지 하나에 4개 연출. 근데 우리 바지 컬러 2개 고를 수 있죠? 그럼 총 8가지 룩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기본템이 고민이셨거나 정말 어떻게 최소한의 제품으로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발이나 액세서리 다른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